그림 그리는 박솔립이고요. 네, 박솔립입니다. 그러니까 밖에서 뛰어노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서핑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내 거를 한번 해보자, 더 나이 먹기 전에.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.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림 연습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, 서핑하는 친구들이 야, 네 그림 너무 예쁘다, 한번 팔아봐, 와봐 이래서 플리마켓에서 10,000원, 15,000원 팔았었어요. 근데 다 팔렸어요, 그게 순식간에. 그래서 이거 뭐지? 한번 제대로 해볼까? 못 그려요, 사실. 실력이 막 받쳐주지는 않아요. 그러면 승부는 스토리다. 내 그림에 조금 담아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. 내 설명이 조금 들어가면은 이제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. 아, 예를 들면 호랑이에 여자들이 수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. 근데 친구들 보면 사실 고집도 있고 좀 세거든요. 그래서 그 호랑이 굴에 센 여자들이 모인 거예요. 해수욕 바다에서 그린 건데 모래가 검은색이에요. 이래서 까만 바다가 된 거고 그림 제목이 호랑이 굴 속의 여인들이거든요. 일을 하면서 하니까 항상 전시회를 꿈꾸고 있었어요, 그때부터. 그래서 내 첫 전시회 제목은 영앤나이브다. 영앤나이브가 뭐냐면 어리고 약간 순진하고 철없는, 그래서 그거를 제 전시회 타이틀로 하고 싶었어요. 아직 순수함이 남아있는 어른들.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, 이거를 알리고 싶은 거거든요. 어떻게 보면 여기 모인 친구들이 제 모든 친구들의 다거든요. 보면 하나같이 세고 문신 좋아하고 약간 그런 사람들인데 약간 순수해요. 어떻게 보면 뭐 거짓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지금 하게 될지 나는 꿈에도 몰랐지. 신기해요. 일기장에도 있어요. 기분 좋은 전시회가 된 것 같아요.